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2천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늘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횡령 사건이 재무제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됐는지 등을 따지는 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